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터를 찾기 위해 공기업의 직원들을 만나 취업 정보를 들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분야 공기업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에너지 분야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과 한전 KPS, 한전 KDN, 그리고 전력거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력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력 산업을 그런 외생 변수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발전소에 발전 설비들을 정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취업하려면 전기와 정보통신 등 전문성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 그러니까 뭐 인사자라면 인사, 노무라면 노무,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수강하는 게 훨씬 더 취업이나 어떤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턴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을 느끼고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경험이 그 인턴십 경험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전에 들어와서도 직원으로서 어떤 저의 잡을 가지고 이걸 열심히 해내겠다. 현장에서 직접 인턴을 하신 분하고 하지 않으신 분하고 가지고 있는 실무 지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턴십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 공기업들은 해마다 2천 명이 육박하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다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수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